2026년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본격 도입을 앞두고 탄소 절감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광양만권 국가산단은 전국 배출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여수와 광양의 경제 구조를 수소산업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세계적인 수소 허브로 성장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도래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시장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세계 수소 시장의 규모는 1,830억 달러지만 10년 뒤인 2032년에는 3,17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지는 등 매년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나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EU 탄소 국경세 제도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2050년까지 수소의 수요는 현재보다 6, 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수소에너지 거래의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소는 무게가 가볍지만 부피가 크다 보니 많은 저장 용량과 배송비가 필요한데 한국과 일본이 주요 수소 수입국이 될 예정인 만큼 여수광양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수소거래 중심지를 선점하면 아시아태평양 수소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중심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수출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필수인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수소를 거래하는 금융 상품 등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좀 선제적인 어떤 그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면 이산화탄소 감축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수소 허브와 그린산단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KBC 미래 포럼은 오는 금요일 여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10년.